생만두 생각하니까 골치 아파서 맛이 없냐? 에이, 보라맨지 뭔지 하는 녀석은 왜 앞에 짜장면을 좋아하냐고. 어? 원래 어린애들은 초콜릿, 사탕, 아이스크림 이런 거 좋아해 정상 아니야? 정상이든 아니든 간에 어린애가 우리보다 나은데 뭐. 뭐가 나? 우린 다영이한테 잘 보여서 데이트 한번 해보려고 여기서 앉아서 짜장면 먹고 있고. 응? 보라미는 두 여자가 잘 보려고 경쟁을 하고 있잖아. 평생 모은 저금통까지 깨가면서. 남놈이네. 남놈이지. 그 어린 나이에. 걔한테 코치를 한번 받아봐. 여보, 내가 먼저 말한 거야. 뭘 네가 먼저 말해. 내가 먼저 말했구만. 야, 내가 보람이가 우리보다 낫다고 내가 먼저 얘기한 거잖아. 안 가르쳐주면 모르냐? 어? 야, 진짜 너 보람이 만나러 갈 때 꼭 같이 가. 천년 라이벌인데? 야, 진짜 꼭 중요할 때 이러네, 꼭. 갑자기 짜장면 맛있네.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예원이한테 팔보채맛 케이크로 바꾸라고 내가 시킨다. 팔보채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애들이 팔보채 맛을 어떻게 알아서 그 맛을 주문하냐? 야, 보람이한테 팔보채 한번 사주고 짜장면보다 맛있지? 그럼 예원이한테 말해. 그럼 되지. 알았어, 같이 가. 됐냐? 이기지도 못하는 게 맨날 개기긴. 뭐? 확 찔려봐야 저기가.